네, 여러분들은 스타일맨과 함께하는 테켄 네. 스트라이크 시즌 3 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1매차 2매치가 모두 완료가 됐고요. 승자죠 패자주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네, 뭐 여느 시즌도 4강전은 항상 이랬던 것 같은데 정말 한 끗 차이. 그렇습니다. 실수 한 번 차이로 선수들이 이제 승패가 뭐 갈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승자조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조에는 무릎 배재민 선수와 헬프미 정원주 선수가 맞붙게 되고요. 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선수는 바로 결승전에 직행하게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매치. 뭐 여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매치였습니다만은 그렇죠.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바로 결승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될 텐데 헬프미 정원준과 무릎 배재민 이 두 선수가 만난 것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의 대회 때는 안 만났습니다만 뭐 과거까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 만났던 적은 꽤 있고요. 무릎 선수가 좀 뭐 많이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또 눈에 익숙할 이렇게 눈에 박힐 정도로 무릎 선수가 이겼냐 할 정도는 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은 박빙의 어떤 승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 두 선수는 네. 뭐 물론 아까 1매치 2매치 당장의 눈앞의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의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선수들의 경기였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어떤 경기들 말고도 다른 경기도 굉장히 유심히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선수 바로 헬프미 정원준 선수입니다. 전팅 전찬 선수를 꺾고 승자주에 올라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어쨌든 물론 일단 이기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마침표가 이 결승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전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저번에 이제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뭐 들은 말로는 선수들끼리의 이제 뭐 예, 친한 분들한테 이제 들은 말로는 무릎 선수가 이제 브루스랑 불화를 하겠다고 약간 액션을 취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레이븐을 골라서 이제 뭐 강했다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표현 했었는데 무릎 배재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4위 시즌 1 우승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결승 문턱까지 왔어요. 세인트 최진우 선수를 꺾고 승자조에 진출했고 이제 헬프미 정원준 선수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격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과연 격결로의 최고의 스타가 될 수가 있을런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타가 되려면 지고 떠드는 게 더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놀림을 받죠? 네, 예, 예. 그게 이제 스타죠 사실. 보겠습니다. 캐릭은 브루스 브라이언 일단 골라고 볼. 볼 나옵니까? 어? 왜? 다시 한번 로우. 로우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무릎 선수는 캐릭 그대로 가고요. 네. 그리고 헬프미 정원 선수는 로우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로우가 물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꼬꼬마 선수 상대로 할 때는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기긴 했는데 콤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들었었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로우가 먼저 나왔어요. 브라이언 원 원 온 투니 하단. 예전에는 이제 사실 무릎 선수가 좀 로우한테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로우한테 그렇게 진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소문이 왜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날려주고 네. 무릎 선수가 실질적으로 약한 플레이어는 이제 미겔이라든지 이제 드라군 정도? 네.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타캐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좋네요. 역시 리는 네. 뭐 명품이에요. 그렇죠. 아 잘 바꿨어요. 하지만 그 바꾸는 것도 예상하고 아 떴어요. 이거는 끝나네요. 레이지에다가 라운드기 때문에 바로 끝내줍니다. 네. 자 무릎 배재민 1세트 1라운드 먼저 가져가고요. 네. 무릎 선수가 뭐 잡다 캐릭 선수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흐뭇하게 웃었다는 약간 얘기가 있어요. 물론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울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나만 안 떨어지면 네. 되니까 누가 떨어지면 사실은 그렇죠. 아 잡기 먼저 잡았고요. 자 정말 치열한 경기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워낙 많은 심리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뭘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로우 견제 좋고요. 일단 누가 더 잘 긁나 긁어먹나 네 내기에 들어갔어요. 아 지금 콤보 네. 좋았죠. 일단 기술과 스카 맞지 않으면
자. 오늘 계속 하단 저것도 막히면 안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잘 갈가주면서 네. 1대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이품이 하지만 아까 전상현 선수도 그랬듯이 안 뜨면 먼저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단 2타 맞았고 데미지가 네. 2대 맞았는데 엄청 달았습니다. 자, 바운드 네. 자 때려주고 바꾸고 로우가 나와서 로우랑 원투 싸움하면 이길 캐릭 맷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시간 벌고 바꾸자는 거죠. 어? 야, 마킥. 이건 알면서도 당합니다. 헬멧 선수도 사실 네 브라이언 잘하거든요. 양자 아 풀었어요. 자 이거 원투 더 스포 네트포 하단 하단 날라차기 날라차기 하단 자 정말 잘 맞고 공, 잘 네. 때렸습니다. 어? 어, 자, 아 이게 뭔가요? 약기 풀고요. 한방 싸움 이비디. 아, 이렇게 해서 2대 1까지 앞서 나가는 네 헬프미 헬프 선수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작기 먼저 걸리고요. 스로블로우 햄머 와예 예, 욕심 부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 너무 많이 다는데 그거 바로 네. 반격해주는 네 무릎 빼재미 날려주고 브라이언 제틀링 하지 않고요. 원투 보디 어 좋아요. 자 어 선순 기상킥 아 잘 바꾸네요. 아 잘 바꿨어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경기가 너무 좋은데요. 어, 너무 좋습니다. 원투 보디 하단 아파요. 어, 원투 어, 노렸고요. 바운드 좋고요. 머큐리 때려주고요. 테일까지 하단. 이게 높은데 브루스라서 아, 아 역시 브루스 어, 어! 아 근데 아 근데 와 이거 아. 기회가 왔는가 싶었는데 네. 자 2대2 5라운드까지 아. 갑니다. 그렇습니다. 석기 어퍼 어퍼 좋네요. 제가 다 들어가고 안 쓰다가 썼기 때문에 네 안 날려주고요. 그거요. 하단 나무서 맞았고 네 대시에서 원투 너 대시에서 원투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단 아우 잘 맞았어요. 아, 네, 카운트 안 난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하단. 어우, 지금, 네. 서로 심리전이. 좋아요. 어우, 이거 어떻게 풀었죠? 와, 이거 푼 것도 정말. 네. 하단. 하단. 맞아요. 어, 흘렸죠. 자, 이건 아프죠. 자, 좋습니다, 일품이. 어, 정콤보. 하지만, 브루스가. 어. 슈더퍼. 바운드. 단독 콤보. 네. 하단까지. 노트미들. 바꾸고 아, 마키 기다려 마키 기다렸죠? 아, 에프미 정원주 먼저 1세트 가져갑니다. 지금 마키를 기다렸던 게 대박이었는데, 근데 때리지 못했습니다만 기다렸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해품이 정원준 일단 뭐 콤보도 콤보지만은 견제에서 이어진 어떤 심리전 그런 싸움에서 네. 절대 뒤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서로 계속 빠른 공격을 가다 보니까 되게 큰 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아까 뭐 바꿀 때 원투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첫 세트 내주는 첫 세트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 해품이 정원준 두 번째 세트 갑니다. 네, 뭐 캐릭터는 없어요. 사실 어? 와, 소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뭐 짠 싸움 하면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옛날 용어죠. 이제 뭐 짤짤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렇게 갉아먹는 플레이 자체가 움직임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큰 거 맞고 죽습니다. 큰 거 막 어퍼한데 맞거나 아까 전처럼 뭐 발로 차 막 그럼요. 네, 뭐. 아, 그렇게 큰 기술만 할 거면 뭐하러 싸웁니까? 네. 권투로 할 때도 큰 기술만 안 쓰거든요. 쌤 날리고 일단 그냥 싸우죠. 진짜 좋아요. 네. 무릎. 자 대회 대박 왔거든요. 그죠? 때려주고 콤보가 뭐 엄청 세인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하지만 컨셉 자체가 오늘 원투 미들과 원투 아 이거는 예.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단 제품 입장에선 하단 잘 맞고요. 잽 현실 저렇게 피하고요. 후밍기 원원 어 네. 두 대 두 대 맞더라도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 손 꼬여요. 손 꼬여요. 바꿉니다. 자 브루스 근데 언제나 이제 티소카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티소카, 브루스는 티소카를 동반한 상황과 더불어서 심리가 들어갑니다. 티소카를 한번 넣어주고 나서, 네. 아, 하이킥 지금 예상 잘하고요. 어? 그어퍼. 자, 브라이언. 원, 그어퍼. 야, 잘 막아요. 원, 투. 딜잡기 레이즈입니다. 해가지고 마우 같이 맞고 자 로 나왔습니다. 투투 플라잉이요. 아 회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날라차기 기울... 이거는 시간이 아 시간 때우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죠. 아 자 1라운드 가져가라 김정원준. 네. 지금 플라잉이를 아, 맞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 무릎도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 그때래요. 네. 잡기 들어주고 중단 카운터 후 나 두쭈바이 이거 완전 노렸는데요. 돌려줬다죠. 그리고 레이지 모드인데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아 일본 선수 이거 완전 졌던 경기를 엄청 많이 가져가고 있죠. 아 브라이언 힘듭니다. 브라이언 잘 맞고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난 쉽지가 않아요. 중단 어 끊었어요. 자 이거 그냥 파운드 와 대고 설마 끝나나요? 브루스라서 브루스라서 끝납니다. 와, 야 이거 한 번의 기회를 네. 절대 놓치지 않고 벽까지 몰아 붙이면서 네. 만회하는 무릎 배재민 하단 서로 원투 하단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엘프에서 좋습니다. 하이킥 하이킥 한번 맞춰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잘 안 맞죠. 원투리 카운터 아 잘 때렸고요. 플라잉에 원 무릎 서전 원 무슨 연속기 같죠? 사실 그렇죠. 저게 다 단타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썼고 바운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1타만 때리겠죠. 바닥에 두고 바꿔라. 안 바꿀 거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 바꾼다 바꾼다 느렸죠. 이거 줘야 되겠네요. 무리 아 가장 많이 나는 콤보를 가장 상황 좋은 콤보 브라이언 기다리고 도발 하지만 자 이게 아 이게 지금 정말 무릎이 잘했던 게 스톱업 콤비네이션 1타만 넣고 도발로 각 잡았거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덜 때리고 죽인다 이거거든요. 조금 더 때려도 못 죽이는 거예요. 네, 덜 때리고 그 다음 상황 보고 와, 죽는 거예요. 지금 무릎 선수 정말 잘하 무릎 선수가 사실 센스보다는 좀 이렇게 계획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선수도 아 좋고요 이거. 야 근데 로우가 네. 네 스타트 잘 끊었습니다. 방금 시작해서 맞았고요 또 맞고요. 너무 아프네요. 원투로 오블로우가 아픈 기술이거든요. 보고 때리려고 했습니다만 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나요 설마? 가는데 와 바운드 도발 노리겠죠. 도발 노리는 척하고 시계행진에서 바꾸는 거 잡는데 언제 바꾸니 언제 바꾸니 언제 지금 바꿉니다. 아, 네. 자 그래도 도발 걸리기 때문에 하단 와 올렸어요. 이거 병 완전히 올렸거든요. 자 끝났습니다. 마무리 시나리오 정말 잘 쓰네요. 리키의 마무리 아 이걸 띄우고 와 마지막 콤보도 되게 어려운 콤보예요. 저게 뭐 저희가 보기 되게 쉽게 넣는 것 같지만 네. 선수들이 워낙 저런 거는 뭐 기본 콤보 가도 쉽게 넣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뒷무릎 때리고 뒤에서 백대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목규 선수랑 했을 때처럼 콤보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각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목규 선수 때렸을 때는 이제 무릎 선수가 오른쪽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12시 기준이면 3시 기준이었기 때문에 날라차기를 해갖고 마지막에 더블 무릎 하면 저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케임은 이제 팔꿈치 공격으로 근데 콤보 엔진은 사실 저도 좀 처음 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블 무릎이 아닌 사실은 저때 상황마다 내가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콤보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넣는다는 네.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역시 이 정도급 되는 선수들은 아 근데 엘포이 선수가 오늘 준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1대 0에서 니가 계속 일방적으로 때렸을 때 이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까 전에 정말 제가 좀 놀랬던 건 철권 정규 정말 오래하고 격투게임 많은 격투게임 봤습니다만 스토막 1타만 때리고 도발하려 그랬던 생각 진짜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무릎 선수 경기가 뭐 1000경기가 있다면 1000경기 중에서 한 경기도 못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네. 판단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 결승 무대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1대 동점입니다. 이제 1대1이에요. 이제 1대1. 네. 이제 제자리 온 거예요. 승자조에서 결승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바운드. 자. 끝나나요, 설마? 와. 끝냅니다. 네. 자, 정원준. 일단 분위기 반전 한번 꽤 보고요. 좋습니다, 리. 아, 맞아줘야죠, 이건. 잡기까지 걸리고요. 그럼 좋아요.
로고가 네, 저걸 때리는 게 아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디플링 대시오퍼? 와 대시오퍼 정말 좋았는데요? 그리고 투 아 벽이 예 안 닿았어요. 네 저럴 때 벽 거리가 제게 힘들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때려도 뭐 이거 아니에요. 자, 좋아요. 잘 가봤습니다. 디플링 나 막히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약간 늦게 앉았죠? 와 지금 무슨 뭔가 노렸어요 지금 아 왜? 아 진짜라? 리프트? 자 뒤돌고요 자 원 리스 잡기 오 또 바운드 바운드 되죠 이거 하지만 반도 콤보 자 날리고 안전하게 아직 몰라요 오! 자 이걸 엔진으로 끝나나요? 순간경으로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나 아 잡기 와 물소스 지금 와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저 보고 때렸을까 보고 저렇게 한 건 아니겠지 예측 거지, 예측이죠 예. 아 보고 했으면 뭐 마이너도 아니고 예. 예, 100만 불 따리 사람이도 예. 아니고 무슨 그렇죠 잘 때 근데 끝나지 않아 사실 헬프 선수가 좀 운이 좋을 뻔했는데 예. 잡기로 마무리했어요 아 이거 어퍼가 예. 아 이거 끝나네요 아니 아 대충 잘 때려져요 네. 잘 때리네요. 잘 그러니까 때립니다. 지금 정면으로 때리면은 벽에 닿을 수 있으니까 시계행진 측면으로 때리는 콤보였거든요. 좋습니다. 내립니다. 그래도 몰라요. 아, 무릎이 지금 잘하는 건 무릎이 정말 하단 아끼는데요. 와, 헬프 해야지만 이거 갑니다. 이거 둘, 셋, 딱딱 내려 찍고 하단까지 진짜 많이 때리네요. 그리고 하단 바꾸는 거. 자, 브라이언이 네. 슈팡. 여러퍼 서전 3타 막았어요 딤으로 제터퍼 오른쪽에요 지금 보통 이때 리캠 노리거든요 자 이거 못 바꾸게 못 바꾸게 못 바 빈치에 몰렸는데 미끄러졌어요 잘 바꿨네요 저것도 네. 진짜 플라잉 근데 플라잉 지금 많이 노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플라잉을 좀 많이 썼습니다 무릎 그렇죠 잡기 이거 자기 바꾸려고 한 거 자기 잘 바꿨어요 하단 여기서 서로 나와야 돼요 아 잘 나옵니다 리프트업 안 맞았고요 뒤로 쓰리 원투 잡기 양잡. 들어갔는데 벽 가면 벽또아 지금 정원준 손 지금 그렇죠 코멘트 안 나갔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콤보 날리고 마무리 F의 손권에서 슈날 안 나갔어요 2대1입니다 지금 안 나갔어요 지금 저번에 나갔더라면 로우가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아 분위기가 이제 다시 약간 무릎 쪽으로 넘어간 듯한데 아 그래도 또 모르긴 한데 이 전동기도 사실은 전띵 선수가 이랬어요 그러다가 네. 정훈 선수한테 일격을 당한 거거든요 아 해프 선수가 지금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왔어요 슈날이라는 콤보 정말 쉽습니다 그냥 평지에서 그냥 뭐 가이드 할 때 쓸 수 있는 콤보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대1입니다 2대1이에요. 무릎 선수 이제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시즌 3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오랜만에 가죠? 한 시즌 건너고 가는 거죠 이제. 네. 4강은 뭐 항상 진출했지만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와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3선승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 룰이 2선승이었으면 지금 4강에 올라올 선수들 중에서 멤버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리그에 대한 선수들의 그 실력이 개개인의 실력이 정말 출중하다. 근성 있는 선수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선수들만 모인 거예요. 폴 나왔습니까? 폴입니까? 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떻게 로우 정말 잘했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폴 아 그 로우도. 네. 자 그래도 폴입니다. 여기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갑니다. 자 무한맵이 좋은 신호일지는 연자. 무릎 선수도 안 나갔어요. 네. 물론 뭐 중요한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이제 나만 긴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무릎도 지금 그러니까 무릎이 지금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실수라면 지금 했다는 거고 그렇죠. 헬프 수술 좀 중요한 순간에 좀 했다는 겁니다. 자 끝나나 아 끝나는 데미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자 스파타 아프죠. 좋죠. 힘들죠 이러면 하단 벽도 없고요. 콜 자 하단 자 첫 상고. 한 번 더! 이름 몰라요! 자, 마틴! 야, 이거 또 한 번 더! 이야, 서로! 하다 톡! 스네이크! 아, 맞았어요. 예,
서로 깜짝 놀라서. 저거는 CGV 오락실에서도 안 써요. 에이, 저, 에이, 저도 안 쓰는. 저도 안 쓰는. 할지도 몰라요. 에이. 사실은 저건 영화 보러 갈 때도 안 쓰는 콤보인데. 그렇죠. 에이. 맞았다라며 하지만. 네, 맞았다면 또 이렇게 네. 날라지는 거예요. 와, 여, 네. 이거 뭐 초등학교 네.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렇죠. 자, 날라차기. 아, 지금 완전 늘었네. 이거는 끝나겠는데요. 네. 야, 어렵게 따내고 쉽게 줍니다. 저런 건 CGV에서 못 쓰죠. 못 쓰죠. 네, 못 쓰죠, 저런 건. 저도 몇 번 네.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한테 네. 발리고 나서는 다시는 네. 안 갑니다. 아, 실버에 날카로웠는데요. 하단. 하단. 어우,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엉덩이 아프겠어요? 아, 서울이. 아, 예. 예. 백디씨를 뭐 가끔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1년 이상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배우는 예. 방법은 다 알아요. 예. 저건, 안 되는 거지. 저건 좀 나쁜 게임이에요. 물론 뭐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백두산 골라가서 뭐 그냥 폴아저씨 골라서 본건 막 할 수 있습니다만, 4강 이상 올라오려면. 그렇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그냥 들어갔고요. 1대1. 네. 굉장히 신중합니다. 특히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원래 백디시 하면 저 스웨이가 나가야 되거든요. 폴이랑 안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잘하고 네. 있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와, 끝났네요. 2대1입니다. 자, 헬프미 네? 2대1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5세트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다음 잡으면. 어, 이거 좀 뜬금없어. 어, 아, 분권 안 나왔어요. 네. 좋아. 원. 야, 잡기 잘 풀고요. 와, 이것도. 근데 잡기는 잘 풀었는데, 무르 선수가 지금 저 동작에서 오른 잡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자, 이번에 못 풀었죠? 네. 반대로 이제, 어, 수수 많이 줬고요. 브루스랑 할 때는 왼잡을 좀 많이 썼었고요. 힘들긴 합니다. 하단, 두 번. 헬프미 선수가 무르 선수를 이제, 세계대회 선발전 할 때 2맵에서 이겼었어요. 물론 다른 맵도 이긴 했습니다만. 오. 자, 콤보. 이게 안 끝나기 때문에, 콤보 넣고 보죠. 레이지 브루스. 자, 잡기 맞았고요. 아파요. 왜요? 레이지라서 아파요. 왜요? 큰 거 맞아도 아파요. 기우. 물론 무릎은 작은 거 맞아도 아픕니다. 네. 서로 레이지 끝났죠. 잡기, 잡기. 바꿀 수 있죠. 어. 야, 들고 이거 네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우스파치 나도 있다. 잡기 풀었어요. 어? 뭐죠? 뭐? 네. 철권이야, 철권. 자, 하단. 아, 5세트 가네요. 네. 5세트 갑니다. 정원준 끝까지. 야, 역시. 아니, 제가 당황했던 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도발을 땡기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거기서 좀 의미가 남았는데 당황했습니다. 아,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철권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는. 네. 자, 이거 5세트 갑니다. 오늘 경기들이 다 5세트 가네요. 미치겠네요. 네. 정원준 확실히 역시 오늘 그 4강급 선수들은 다 뒷심이 정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물어 뜯고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저 보는 저희도 그래도 선수들은 뭐 미치겠죠 지금. 네. 자, 2대2입니다. 2대2. 2대2입니다. 2대2. 2번 세트예요. 2번 세트 이기면 결승전 올라갑니다. 최소준 우승. 결승전. 자, 이거 정원준 선수 캐릭 폴입니다. 네. 캐릭의 변화는 없고요. 네, 4세트 동일합니다. 실수 적게 하는 선수가 좋아요.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무릎 선수는 벽이 있는 게 좀 승률이 좋아 보이는데 확률상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무함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이제 벽맵 선수들 고르는 거 못 보거든요. 벽맵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아, 벽맵. 데뷔진 맵이라고 보통 선수들 얘기 많이 멋있죠? 해요. 네. 무릎 선수 지금 시작하자마자 두 대 맞고 시작했습니다. 세 대. 아, 큰 거 맞았어 이번엔. 좋죠? 얘들 안 끝나요. 그렇죠? 분 것까지 부수고 끝. 아, 최고 데미지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수급에서는 네. 아예 숨통을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의미 없어요. 그렇습니다. 레이지 러퍼. 야, 이건 예, 이건 너무 많이 썼죠. 오우, 저때 세 대 맞았는데 데미지가. 그렇죠? 시작반. 아, 노렸는데요. 자, 잘 바꾸고요. 철상고. 마법의 철상고죠? 그렇죠. 비속화. 이건 맞아주고. 여기다 더? 맞으면 안 돼. 여기서 맞으면 안 되죠, 이제. 풀고 하단. 여기서 맞으면 안 되거든요. 자, 철상고. 바꾸면 철상고예요, 그냥. 그렇죠. 하지만 한 방이 있습니다. 하단. 톡. 아, 자, 1라운드 가져갑니다. 먼저. 네. 일단은 1라운드. 파이트. 좋고요.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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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더. 3번. 4번. 4번. 하단 4번. 4번. 어, 이거 무릎 선수가 많이 하던 건데. 네. 다섯 번, 여섯 번,
자, 슈팡, 게틀링, 자, 무릎, 원투, 원투. 아, 이건 맞으면 안 됐던, 아! 자, 이거 때렸죠? 네, 가요. 벽인 것 같은데요? 예, 잘 때립니다. 가고, 파이팅, 커밍, 오퍼, 원투, 하단, 하단, 잘 바꿨습니다. 막았어요! 라이트닝, 아, 지금 무릎 치시도? 자, 그런데 바꿔면서 맞았어요! 수목, 오우! 아, 이거 뭐죠? 게틀링, 상단, 아, 떨어뜨리고 안 돼, 톡! 벽! 아! 지금 벽까지 말했겠지만 앵글 돌아갔으면. 아, 몰랐죠, 그러면. 저런 분권 아저씨 또 나와가지고. 자, 1대1 갑니다. 네. 1대1이에요. 하나 맞고요. 아, 드디어 막내 무릎 한 번. 가운드. 자, 버튼 열심히 눌리는. 어? 뭐죠? 뭘 잘못했죠? 하나, 아니, 왜? 바꾸세요. 바꿔줘야 되는데. 네. 바꿀까 말까 언제 바꾸지? 상대도 내가 바꿀 거 알고 있는데. 어쩔 잘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절상고! 병력장! 몰라요, 이제. 아, 제트포. 떴어요. 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 그런데 안 맞았어요? 어? 니는 체력 차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브루스는 체력 안 차고 네.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예, 잡기. 풀어주고. 자, 빠지고요. 하단. 자, 맞고. 끝자락. 하단. 손, 어, 예. 아까 쳐고 난다고 말씀드렸고. 어, 조사고. 어, 플라잉. 빠지고. 원. 잡기. 어? 떴어요! 끝납니다. 2대1입니다.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경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라운드가 네. 끝났어요. 2대1입니다. 한 라운드 남았어요. 무릎. 자, 하단. 하단. 양자. 들어갔어요. 엘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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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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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납니다. 무릎 빼재미 이제 활짝 온대요. 아,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자조에서 승리 거두면서 시즌3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아, 그 철상고 나오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아, 둘이 뜨거운 악수는 없습니다. 예. 뜨거운 악수 없죠. 뜨거운 인터넷. 예. 이제 격겔로 격겔 가서 네. 악수하겠죠. 네. 예, 랜상 이제 랜상으로 네. 랜상으로 이제 악수를 아마 네. 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이버 가수 같은 거죠? 아담처럼. 예. 네, 그렇습니다. 비록 뭐 아쉽게 정원 선수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최종전에서 이제 패자조 올라온 선수라고 앞부터 이기면 또 결승 갈 수 있어요. 다만 배재민 네. 이제 편하게 나머지 경기 관람할 수도 있고 이대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무릎 배재민 선수는 다음 주 결승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제부터 사실 스트라이커 저희 방송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죽음의. 그렇죠. 네. 조 2위를 건. 과연 누가 이제 한 명은 결승 진출하게 되겠고 네. 이제 패자조 경기인데요. 패자조는 무조건 3, 4위도 한 명 떨어집니다.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전띵 전상현과 세인트 최진우의 패자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3 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